스쿠아샤스퀘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주말에 오니까 완전 널널하고 좋네요. 푸드코트들이 닫힌 데가 많더라고요. 뷰도 엄청 좋고 시원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민자의 전국 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뭐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캐나다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엄청나죠? 맞아요. 그리고 올해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식료품이나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팩트인데 근데 주택가격만큼은 이상하게 이렇게 횡포처럼 끈적끈적하게 있다가 조금씩 또 상승하는 추세예요. 미국도 주택지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도 주택만큼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러모로 서민들 그리고 뭐 중산층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나. 사람들이 더 이게 지갑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어떤 경기 지표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되는 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나의 지갑 사정, 그 뭐 월급이나 이런 급료 같은 거는 상승폭이 더딘데 그에 반해서 다른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의식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들의 물가는 상승을 한 상태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물가라는 거는 어쨌든 또 나라마다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소득의 차이도 있고 화폐 가치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힘든 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이 일단은 2023년도에 굉장히 인구가 엄청 증가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은 한 해긴 했죠. 그렇죠. 특히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유학생의 그 비율에서도 특정 그 국가들이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났고 근데 주택 공급은 어쨌든 시간이 걸 되는 거잖아요. 지어지기까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격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할리팩스 저희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걸어오면서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은 인도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몬트리올에서는 약간 아프리카계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아무래도 불어권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불어를 쓰는 데가 많잖아요,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넘어오기가 쉬운 것 같은데 여기 할리팩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제가 백인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도계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진짜 인도 분들이 진짜 점점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이런 마트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캐셔나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대부분이 또 인도계 쪽인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필리핀 쪽도 많이 보이고. 맞아. 그래서 캐나다가 제2의 인도가 아니냐 이런 말이 요즘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확실히 2023년도에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서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인도계 쪽이었다. 그래서 인도가 왜 이렇게 많이 스터디 퍼밋을 포함해서 뭐 워킹 퍼밋이라든지 캐나다가 선호해서 많이 받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언어가 기본적으로 영어가 장착이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나다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인구가 부족했는데 그거를 빠르게 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만큼 좋은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임금을 받든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주마다 이제 정책은 다 다르잖아요. 적응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감내하고 생활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많이 받겠죠, 캐나다 정부에서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인도 분들이나 중국인 분들이 적응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지역 발전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이 됐든 가게가 됐든 투자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받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민자 쿼터 축소를 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주택난에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맞아요. 있으니까 공급량이 받쳐주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안에 임시로 쿼터를 그렇게 둬서 막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캐나다 이민 정책에 그 제동이 걸린 상태이고 근데 사실 이게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임시로 여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캐나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살 집이 점점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 밖으로 그러니까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큰 대도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노숙자들이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불만이 많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트뤼도 총리가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이 됐단 말이죠. 박살이 났죠. 초반에 지금. 비하면. 여기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숙자 문제가 정말 여기 큰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더군다나 노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연계돼서 계속 범죄율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범죄를 뭐 여기 현지 시민들이 저지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지르기도 하지만 자동차 절도가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대도시들은 다 한 번씩은 겪는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또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절도가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유튜브나 그런 어떤 매체들의 정보를 보면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혹은 캐나다 여기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뉴스만 또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자극적이고 안 좋은 거 이런 걸 했을 때 더 클릭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이런 썸네일이나 제목에 있어서 되게 자극적이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좋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그런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네. 나라에 대한 만족도라는 거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데도 똑같고 뭐 붐비는 데는 마찬가지로 한국만큼 붐비고 직업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하기 나름입니다. 너무 안 좋은 거를 부각만 하는 거를 믿는다는 게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구나라는 거를 팩트는 아는 게 좋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몇십 년 동안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거를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캐나다 관련, 미국 관련 뭔가 그런 브이로그를 보시고 뭔가 그런 정보를 보실 때 너무 편향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걸러야 되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정보들에 있어서도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뉴스를 보니까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 어느 정도 상류층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뉴스를 와이프랑 같이 보면서 해외로 많이 이민을 가시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통계도 내놨더라고요. 1위가 중국, 2위가 영국, 3위가 인도, 4위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언급된 나라들을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수도 많고 뭐 영국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근데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간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그 3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유출량이 이렇게 4위를 찍을 정도로 많다는 맞아. 거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게 심각한 타격이지 않나. 부자들이 많고 그런 그 자본가들이 많아서 나라에 좀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되는 게 그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왜 나갈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나는 이민을 갈 수 없어도 내 자금은 해외로 이민을 시켜야 된다. 약간 일본 같은 분위기네요. 내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전부 다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아는 지인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미국에 나가 있다는 얘기 듣고 되게 놀랬거든요. 확실히 좀 많은 자본가들이나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사법적인 정비도 필요할 거고 비단 우리나라만 또 겪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캐나다도 뭐 뉴스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의 인재 유출이 많아서 지금 연방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이동도 쉽고 한데 미국이 실질 임금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인재 유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에서 대학까지 다 나와가지고 좋은 인재들이 자꾸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와이프랑 캐나다의 이모 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들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그 떼어낼 수 없는 연관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정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각자가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남편과 지금 캐나다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 이슈들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m there before the setting sun for you to fall into my arms.